자, 2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첫 번째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Researchers asked the 300 people. Researchers, 연구자들은 어떻게? 자, researchers ask, 물었습니다. 300 people, 300명의 사람들에게요. 이 300명의 사람들은 half of whom had a health problem.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뭘 물어봤냐? A long list of what if. 자, what if the question이죠? 뭐뭐라면 어떨까라는 긴 질문을 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야. 내가 읽어주니까 해석은 편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먼저 봅시다. 자, 일단은, I found the book. 자, 우리 연구자들은, 자, ask the 300 people, 300명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문장인데, 컴마가 있어. 그러니까 집어내. 부사라는 거야. 뭐라고요? 부사. 300명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뭘 물어봤다? 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야. Long list. 뭐에 대한 질문이냐? What if? 뭐뭐라면 어떨까라는 퀘스천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걸 문법적으로 약간 한번 따져볼게요.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연구자들은 주어고요. 물었습니다가 동사야. 뒤에 300명의 사람들에게, 뭐뭐에게 그랬으니까 뭐가 된다? 간접 목적어가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을 물어봤다고 하니까 이게 직접 목적어야. 매동식입니까? 사형식입니다. 이해 됐죠? 매동식이라고요? 사형식. 이 사형식 문장에 자, 이 people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관계대명사를 써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직 여기는 모르겠는데요. 이 whom이라는 자체가 300 people이라는 선행사를 가지고 있어. 그럼 of는 의라겠어. 이렇게 가자. 시작. 300명 사람 중에 반 이상은 주어죠? had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건강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 300명의 사람들을 설명해 준 거지. 이해됐어? 전체 문장은 몇 형식? 4형식. 오케이. 지울게요. 이해되겠지? 집에 가서 보면서 적으면 되겠죠? 선생님이 하나 해석해주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왜 나왔는지를 설명해줄 거야. 알겠죠? 자. What if they arrived at Paris wearing exactly the same clothes as someone else there?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다른 사람처럼 그곳에 갔을 때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네가 어떠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해석해볼게요. 첫 번째는 그냥 쉽게 갈게요. What if, 만약에, what if they, 자, 아니다. What if they arrived? 만약에 그들이 도착했다면 어떨까? 어디에? 파티에. Wearing the exactly same clothes. 똑같은 옷을 입고. 여러분도 나중에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알겠죠? As the someone else there.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끊어버리니까 해석이 빨라, 안 빨라? 빠르죠. 어떻게 이렇게 잘라집니까, 선생님? 자, 봐.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할게요. 알겠지? 여기 봐봐. at 파리가 있으니까 전치사가 있지?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동사? 자동사라는 거. 그래서 주어 동사만 끄는 거야. 그들이 도착하면 어떨까? What if they arrived? 그들이 도착하면 어떨까? 라고 끊어지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건 좀 어려워요. 문장에 가다 툭 ing가 나오면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하면 돼요. 뭐라고요? 한 채로. 이건 다음에 분사 구문을 할때 나와요. Wearing the same clothes. 똑같은 옷을 입은 채로. 다음에 전치사야. As someone else there. 거기에 있는 사람처럼. 이건 몇 형식입니까? 주어 동사의 일형식 문장입니다. 알겠죠? 다른 건다 설명이에요. 야, 미치겠다. 그래서 영어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감목 직목이야. 아직은 봐. 알겠죠? 3개월은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할게요. 여러분은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선생님하고 똑같이 끊어야 돼요. 지금도 끊을 수 있는 사람 끊으세요. 알겠죠? 같이 가면서. What if waiters split the drink on them at the meal out with friends? 만약에 웨이터가 친구랑 같이 식사하고 있을 때 물을 엎질러 버리면 어쩔까? 라는 문장이야. 선생님은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해 준 겁니다. 알겠지? 그럼 이제 직독직계로 갑니다. What if the waiter split? What if the waiter? 만약에 웨이터가 Split the drink. 물을 엎지르면 어떨까? On them. 그들에게. 그들은 그들인데 무슨 그들? At the meal out.
밖에서 식사하고 있는 그들 누구랑? With friends, 친구랑. 알겠죠? 자, 왜 이렇게 끊었을까요? 자, 보세요. What if랑 음사가 나오면서 주어가 나왔지? 주어가 나왔으니까 은는이가요. 만약에 웨이터들이 split drink, 동사 목적어가 나왔지.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한 덩어리야. 항상 동사가 중요하거든, 동사가. split milk, drink. 물을 엎지르면 어떨까? 됐죠? 몇 명씩? 3명씩. 뒤에는 이제 전치사. 누구에게? 그들에게. 어디에 있어? meal out. 식사를 밖에 서고 있어. 누구랑? with friends. 끝. 그치? 봐, 영어는 길어도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 이 자르는 연습을 중요해. 자르는 연습. 다음에 또 지워놓고 해야죠. 있으면 귀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Would they be able to laugh it off? 자, 그러면 당신이 과연 웃을 수 있을까? 물도 엎질러버리고 어떻게 갔는데 어떻게 나 이 새 옷을 딱 사 입고 왔는데 다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땡땡이 옷을 입고 있어. 기분 좋을까? 아, 그죠. 오늘 막 빨간색 어떻게 와이셔츠에 딱 하얀색 넥타이를 딱 차고 왔어. 나 혼자만 입었을 거라고. 근데 쟤가 딱 왔어. 그지? 죽이고 싶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와 같은 옷을 입으면 아, 미치죠. 그럼 웃을 수 있을까? 그날 파티는 망한 거지? 망한 거지. 자, 여기 봐. 의문사니까 우드가 앞에 가서 they would be able to 따라 be able to. be able to가 나왔어요. be able to는 뭐냐? will이지, will. 그치? 그럼 여기가 동사예요, 여기가 동사. 근데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죠? 그럼 이 삼형식이니까 여기서 끊는 거야. 만약에 would they be able to lift it up? 이렇게 한 거야. 알겠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would they. 과연 그렇다면 그들이 be able to lift it? 자, 웃을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분한테는 이 문장에서는 left it off 하고 뭐하고 what if 하고 위에 건 좀 어려워요. half of whom 아직 목적적 관계되면서 안 배웠습니다. 알겠죠? 자, 배워갈 거야. 이 글은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야? 자, 일단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반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반이야. 그지? 또 건강이 좋은 사람도 반이지. 이 사람들한테 이 300명께 150명을 나눠서 뭐에 대해서 질문해 본 거야. What if에 대한 것을 질문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딱 알고 있어야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서 가니까 자, he found that people with health problem 자, were 40% less likely to see the humor in such a situation than health people. 자, 뭘 발견했냐면 건강한 사람들보다 덜 건강한 사람 중에 한 40% 정도가 그런 상황에서 웃지 잘 안 웃는다는 거야. 자, 해석을 해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기분 좋을까라고 물어보니까요. 건강한 사람들보다 한 40% 적게끔, 40%가 더 적게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웃는다, 웃지 않는다? 웃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야. 자,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됐는가 잘 봐요. I found that 나는 자, it was found that. I know. 칠판 보세요. It was found. 자, 그것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People with problem.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자, less likely to see the humor. 자, 한 40% 적게 그런 유머스러운 상황을 이해합니다. In such situation. 그런 상황에서요. 무엇보다도요? 건강한 사람들보다도요. 자, 이 문장이 나왔는데 해석하기가 어렵죠?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잡아봐. 니네가 보지 못하는 문장이야. 자, I found that까지는 쉬우니까 that부터 해볼게. that부터. People with the problem까지는 해석이 되죠? 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주어니까 됐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more than 자, more than less than이 있어요.
자, 따라해. More than. Less than. I am more taller. 아, 그럴까요? I am more beautiful than you. 나는 당신보다 더 이쁘지롱. 그죠? I am less beautiful than you. 나는 너보다 안 이쁘지롱. 이거지? 이거야. 보니까 less가 있고요. than이 있지.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급이라고? 비교급이라고. 그러면 혹시 이런 말 또 들어봤니? Be likely to, be likely to. Be likely to 무슨 뜻이야? Be, 그렇지. Likely. Likely to. 뭐뭐일 것 같다. 이거죠? 그러면 투부정사니까. 여기 봐봐. 여기가 likely가 있죠? 여기가 be가 있죠? Be likely to까지 오니까 이게 동사네요. 자, 그러면 이건 빼놔. 이건 빼놔. 40% less는 빼놔. 알겠죠? 자, I'm more beautiful than you. I'm more 빼놓고 I'm beautiful than you. 됐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못 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못 빼니까 해석이 안 돼.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도 빼버려. 사람들은 see the humor. 뭘 볼 것 같다? 유머를 이해할 것 같다. 볼 것 같다? 이해할 것 같다. 알겠죠? 근데 40% 잘 이해한다? 적게 이해한다? 적게. 얼마만큼 적게? 40%만큼 적게 이해할 것이다. 이제 됐지? 해석이 됐어. 이건 매정식이야. People see humor. 매정식? 삼형식. 문장이 앞에가 길어지는 거야. 이게 문법의 중요성이야. 알겠어요? 자, in such situation. 이건 전치사구니까 이제 바로 갈 수 있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Then, 무엇보다도요. Health people.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들보다. 매정식? People, 주어. See, 동사. Humor, 목적어. 매정식? 삼형식. 이해 되니? 아직은 잘 몰라. 이제 선생님 설명할 때만 네 하고 있어. 알겠지? 니네가 이걸 보면 천재지. 지금부터 이걸 구별해버리면 내가 강의할 필요가 없죠. 이걸 파악해내려고. 선생님처럼 선생님 답지 없거든요. 내가 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참고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여러분도 이 눈까지 만들어 드립니다. 내가 1년 6개월 안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끝냅니다. 알겠지? 자, we know that. 우리는 압니다. 뭘? exercising. 자, 운동하는 것. not smoking. 자, 담배 안 피는 것. 그리고 eating healthy food. 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will reduce the risk of disease. 건강에 대한 위험을 줄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다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장은 왜 그러냐면,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장 하나는 이거야. 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자, 동사 다음에 that이 나왔다. 뭐가 나왔어? that. 그러면 선생님 뭐라 했어? 뭐뭐라는 것을. 그치? 그러면 that이 다 뭐라는 거야? 을느리니까 목적어요. 뭐라고요? 목적어. 근데 선생님 써놨다. 뭐라고 써놨어? 명사절. 이게 명사야. 명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의 매동식? 삼형식. 그렇지? 그래서 다음 중 이 대신 무슨 대신입니까? 명사의 대신입니다. 라고 알고 있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입니다. 이해됐지? 오케이. 어우, 건이가 요즘 눈빛이 확실히 좋아졌는데? 왜 이래?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 이제 새해라서 마음 잡았어? 담배 끊고? 담배 끊고 마음 잡았어? 아니야, 농치는 거야, 알겠지? 아, 선생님, 새해 담배 끊고 좀, 뭐, 정신을 좀 차려보려고 했는데, 어제 피웠습니다. 다 못 끊겠어요. 자, 아마도, perhaps, regular heart laughter. 그죠? 여기, hearty, 마음껏 웃는 것. 그러니까, 진심 어린 웃음이야. 뭐라고요? 진심을. regular 뭐야? 규칙적인 웃음이죠. 자, 규칙적으로 크게 웃는 것, 것은 should be added, 추가될 것이다. To the list, 이러한 리스트에. 리스트가 무슨 리스트입니까? 건강에 대한 리스트. 알겠죠? 이런 리스트에, 자, 추가될 것이다. 이 말이겠죠? 웃음이 건강 증진의 효과에 대해서 나온 거네요. 그러면, 주제 문장은 항상 답이 첫 번째 아니면 마지막에 나와. 네네. 알겠어요? 자,
해석의 스킬을 하나하나씩 선생님이 가르쳐주면서 답 찾는 연습도 조금 조금씩 시켜줄 겁니다. 자, 이 문장은 답이 어디 나왔어요? 뒤에 나왔잖아요. 아마도 진심어린 웃음도 어떻게 추가되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어디에? 이런 어떻게? 리스트에 추가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문장은 이제 수동태 문장이야. 여기 봐라. 주어가 뭐야 이 문장에서? 아마도 아니고 이거 앞에 콤마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여기 자 형용사 이게 웃음이야. 웃음 웃는 사람 진심어린 웃음 이게 주어죠. 동사는 뭐야? be added 수동태야. 뭐라고? 수동태 추가하다가 뭐야? 추가되다. 조동사가 앞에 붙었죠. 추가돼야 됩니다. to the list 어디에? 이러한 리스트에요. 이렇게 이해 되셨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봐요. 이제 완전히 강력해집니다. 이해 따라잡는 거 금방 따라잡습니다. 왜요? 집에서 요즘 숙제 뭐 냅니까? 이제 듣기 낸다겠죠? 듣기 해서 잘못하면 계속 어떻게 80% 안 되면 라이팅해서 써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리딩 내죠. 리딩 있어요. 온라인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단어 있죠? 온라인 단어 있고 오프라인 단어 있죠? 하셔야 되고요. 내 숙제 있죠? 한 번은 그래머 듣고요. 한 번은 리딩 듣죠. 그럼 내 이거 체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내가 체크해요. 그래머에 대한 거 백지 테스트 보고요. 이거 본 것도 어떻게 내가 빈칸 블랭크 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강력하게 만들어 드린다니까. 앞으로 이지 영어 어떻게 이지 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이름만 우리 이지입니다. 알겠죠? 네? 할만하지? 근데 우리가 강의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의를 잘하잖아요. 알겠죠? 내가 어렵게 가르치진 않잖아요. 쉽게 가르치잖아요. 이해되죠? 네, 오케이. 따라오시면 1등 합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중3 때까지 고2 과정까지 끝내버린다고. 알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2번 정리했습니다.